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아,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요즘에 자동차들 계급도가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자, 이 차는 어떤 레벨인가, 이 브랜드는 어떤 레벨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봤는데, 아, 저랑 생각이 좀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카푸어 왕 대장, 제가 생각하는 이 자동차의 계급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자들 명품 가방 같이 자동차 브랜드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오로지 제 생각인 자동차 계급도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주의해야 될 게 차종으로 말하진 않고요, 브랜드로만 할게요. 왜냐하면 벤츠도 S클래스랑 A클래스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종으로 하면 너무나 할 게 많아가지고 브랜드 밸류로만 딱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주 알맞는 저도 그런 브랜드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훈련병 계급. 이거 바느질로 여기 주기 안 하면 모르잖아, 이름도 몰라, 몇 번 훈련병, 이런 계급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기에는 일단 북기은상, 동풍소콘 들어봤죠? SK 엔카 이런 거 한번 찾아보다 보면 이건 도대체 무슨 메이커야? 이거 도대체 차야 뭐야? 제가 보기엔 이거 중국차 같은데, 저기 또 쇼트트랙 생각하니까 킹받네 이거. 그래서 요 차들을 일단 제가 훈련병 계급에 넣어봤어요. 드디어 자대전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햇병아리 어깨에 노란 견장 탁 차고 그냥 바짝 돌아서 딱 이러고 있는 2등병 계급. 내가 이병 잭벌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죠. 2등병 계급에는 뭐가 있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피아트,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인데 길 가다 가끔 뭐죠, 아주 가끔 저게 무슨 차야 하다가 피났어 피아트. 여러분, 피아트. 그 다음에 뭐 시트로엥, 프랑스 차, 이것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큐리, 이건 미국 자동차인데, 그 다음 뭐 폰티아, 하여튼 다 좀 생소한 이름들인데 어디서 한번 들어봄직한 이런 자동차 브랜드들, 이런 거를 제가 2등병 계급에 넣어봤어요. 관등 성명을 대지 않으면 신병아이가 이런 정도 계급이죠. 자, 이제 머리가 좀 컸어요. 나 이제 생활 좀 알아. 나 이제 좀 경험해봤어. 자, 1병 계급입니다. 자, 이제 짬밥 좀 차가고 있겠죠. 먼저 험머. 옛날에 뭐 H2 뭐 이런 차 봤죠? 막 연예인들이 초대형 탱크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지금 중고차로 살라 그래도 거의 막 20만 킬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주차도 힘들어, 도로 지나가면 차 양쪽 차선 다 먹어, 이런 차인데 옛날에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아, 이제는 1병 계급에 좀 넣어봤고요. 그 다음 뭐 푸조, 그 다음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가 원래 미국에서 유명했거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르노 삼성, 요 정도. 이건 제가 좀 갈등을 했어요. 포드. 하지만 포드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 여긴 캐딜락이 없는데 왜 내가 왜 1병밖에 안 돼? 포드, 야, 익스플로러 있잖아. 익스플로러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포드는 얘기합니다. 나 상병 보내줘. 내가 지금 1병이 있을 짬밥이냐? 살짝 애매. 상병진 정도? 요 정도예요, 포드. 우리의 실세,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아, 이제 상병 계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던 분은 다 알죠? 상병 짬밥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야, 나 몰라? 나 모르냐고. 알고 있습니다! 딱 1, 2병 딱히 쫄고. 이런 상병 계급. 일단은 비운의 상병이죠. 폭스바겐. 폭스바겐이 또 얘기를 해요. 아니, 내 자식들은 지금 다 간부급인데 왜 나는 상병이야? 못난 아빠. 못난 엄마. 요즘에 지금 폭스바겐이 이제 딱히 이렇게 주목되는 차가 많이 없죠, 현재. 골프라든지, 뭐, 티구안, 투아렉, 요 정도가 있는데, 내 자식들은 그렇게 다 개천에서 성공시켰는데, 아빠, 엄마가, 좀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웁니다. 포드가 아까 짜증냈죠. 캐딜락. 캐딜락. 이 새끼는 이거, 에스컬레이드 하나 먹고 올라왔어요, 상병을. 에스컬레이드 하나로 탁, 너무 포스를 내다 보니까 1병엔 있기 좀 그렇고, 제가 상병 계급에 한번 넣어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현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현대를 제가 일단은 상병 계급에 올려놨는데, 여기서 또 악플이 달리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왜 현대가 상병이냐? 우리나라에서나 알려주지, 뭐 해외 나가면 뭐 있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실 텐데, 제가 느끼기에 현대의 그 엄청난 인내 전술, 우리 현대를 제가 상병에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상병의 또 마지막, 쥐야보래. 왜냐? 아, 얘는 영화 출연했잖아. 영화 배우잖아, 이제. 트랜스포머 나왔잖아. 그래서 제가 상병을 좀 넣어줬어요. 아, 이 정도 영화 배우는 넣어줘야지.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다. 맹자. 자,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귀찮아. 맨날 주황색 바지 깔깔이 하나 입고 다니면서, 코 굽이면서, 면도도 안 하고,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나? 오늘은 뭐 할까? 아, 이런 병장이에요. 이 병장에 이제 제가 어떤 브랜드를 넣었냐? 일단 1번, 볼보입니다.
일단 나 타. 죽진 않아. 야, 줄 잘 서라. 내 줄 서. 내 줄 쓰면 죽지는 않아. 볼보하면 이 안전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스웨덴 자동차 볼보를 병장에 넣어줬어요. XC90, 60, 40 지금 다 인기 장난 아니죠. 그리고 대기기간도 보통 다 1년 이상. 엄청난 인기 브랜드가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볼보를 병장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호가 얘기하죠. 야, 아우디, 랜드로버 너네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겠냐? 아니 같은 계급 아니냐? 왜 너네 안 보이냐? 하지만 아우디와 랜드로버가 얘기합니다. 뭐야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까지는 하면 또 너무 욕먹으니까. 뭐야 이 치타는. 제 규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F타입 탔었죠. 그래서 제 규어가 일단 병장 계급에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들한테 요즘 무시를 당하는 선임이 있어요. 꼭 군대감이 있잖아요. 후임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선임. 비운의 선임.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워 아니에요. 인피니티. 옛날에 진짜 유명했거든요. 막 G25, G37. 그때 당시엔 진짜 인기차였거든요. 거의 5시리즈급으로.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아예 거의 좀 보이지가 않죠. 후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비운의 선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병사는 끝났습니다. 자, 다 제대해! 나는 이제 요 생활로 먹고 살 거야. 자, 우리 이제 간부 계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소위 다 장교로 이제 들어왔죠. 소위 계급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제 다 여러분 다 제 생각이에요. 알겠죠? 일단 아우디를 넣어봤습니다. 자, 아우디. 원래는 중위급 정도 되는데 강등당했어요. 요즘에 좀 인식이 살짝 좀 아쉬워. 원래 아우디가 옛날에 진짜 유명했고 명차였는데 좀 인식이 좀 많이 내려갔죠. 이제 막 제네시스랑 제규어가 막 넘봐요. 막 야, 우리 너랑 나랑 동급이야. 야, 아우디 니 뭔데? 니 뭔데 간부야? 또 아우디는 얘기하죠. 이 새끼들이 이거 지금 내가 좀 요즘 좀 힘 좀 약해졌다고 이것도 기어 올라? 새끼들? 그러니까 또 제네시스랑 또 제규어가 얘기합니다. 이 새끼 뭐 이렇게 게이트가 많아? 게이트? 프로토스야 뭐야? 왜 이렇게 게이트가 많아? 너무나 많은 게이트로 인해서 소위로 좀 강등돼버린 비운의 메이커 아우디. 그리고 얘도 옛날에는 중위 정도 됐는데 소위로 좀 강등됐어요. 렉서스 정말 명차거든요. 이 차가 좋긴 좋아요. 근데 렉서스 나 분명 옛날에 좀 잘 나갔는데 나 요즘 좀 이렇게 왕따같이 요즘 좀 이렇게 따같이 좀 느낌이 좀 쎄한데 야 좀 알아보고 와. 그러니까 밑에서 인피니티가 예 형님이래. 예 소위님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소대장님. 이렇게 일본 차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내려왔죠. 아쉽게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 다이아 두 개 중위 계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간부에서도 짬밥 좀 찼단 말이야. 머리도 크고 차에 대해서 좀 다 안단 말이야. 자, 여기에 제가 BMW를 넣어봤습니다. 근데 BMW도 열받을 거야. 아니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중위밖에 안 줘? 비리 좀 더 해봐. 이렇게 비리 좀 더 해서 빨리 대기 올려줘. 아무리 할인을 때려도 아쉽지만 중위 계급에서 머물러 있는 독삼사에서 그래도 좀 요즘 2등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BMW를 탁 넣어봤고 그리고 제 생각엔 여기다가 이제 랜드로버를 넣어봤어요. 특히 이제 제일 유명한 레인지로버가 있죠. 랜드로버 부상의 아이콘이죠. 고장만 아니었다면 거의 대위급인데 맨날 고장나고 맨날 어디 다쳐서 오고 항상 부상을 당하고 있는 메이커여서 제가 중위에 넣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이제부터 뭔가 살짝 여러분들의 반발이 많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대위 등급에는 이제 다이아 3개죠. 거의 중대장급 마세라티를 넣어봤어요. 옛날에는 마세라티가 거의 소령, 중령, 대령급이었는데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죠. 왜 내가 여기 마세라티를 대령에 넣었느냐. 마세라티는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진짜 풀체인지만 하면 그냥 소령 진급인데 이 새끼들 이거 이 말만 10년째. 자, 이제부터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표시 알죠? 먼저 소령. 소령 정도면은 이제 뭐 작전장교 이런 급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했겠죠? 지가 S 탄다고 도대체 벤츠를 언제 얘기할 거야? 맞습니다. 사심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벤츠를 제가 소령급에 넣었어요. 왜냐? 벤츠 하면은 이제는 거의 우리나라 인식 얘네가 브랜드 네임 밸류를 되게 잘 올렸어요. 루이비통 샤넬 요런 느낌으로 좀 다가와요. 너도 나도 이 삼각별 하나에 죽잖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벤츠를 소령 진급으로 넣어봤어요. 차가 더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브랜드 밸류를 너무나 잘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제가 벤츠를 타니까요. 자, 이제 중령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좀 데드장급으로 넘어가요. 야, 이거 말이 되냐 할 수도 있겠지만 맥라렌을 넣어봤어요. 슈퍼카 브랜드고 그리고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보다는 살짝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디 한 대대 정도는 그래 맡아라. 차는 빠르니까 감가 좀 많이 당하고 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맥라렌을 중령급에 넣어봤어요. 대령으로 넘어갑니다. 똥 3개. 바로 장군 가기 직전이죠. 여기에는 제가 일단 첫 번째로 포르쉐를 한번 넣어봤어요. 하지만 포르쉐는 또 얘기합니다. 솔직히 대장급들, 장군급들 맘만 먹으면 내가 너네 다 잡아. 다 잡는데 저 귀찮다. 야 귀찮아. 여러분 포르쉐는 살짝 히라소니 느낌? 김두한처럼 조직을 결성하는 게 아니고 뭔가 히라소니 느낌으로 난 너희를 다 잡을 수 있지만 귀찮아. 그냥 난 나대로 살래. 이래서 제가 대령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장군급으로 가서 골치 아픈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아 나 저기 산골에서 그냥 연대나 하나 맡을래. 그래서 제가 포르쉐를 넣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벤틀리랑 포르쉐를 좀 동일선상에 놔봤어요. 야 제폴, 야 벤틀리가 벌써 나와? 장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자분들도 알 거예요. 막 청문회 같은 거 보고 막 TV 보면은 별다 하신 분들 이제 별! 별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준장입니다. 별 하나! 이 별 하나도 육군본부 가면은 이렇게 커피 타고 이런 거 아세요? 커피 타고 딱 몇십 타고 있습니다. 딱! 아, 요런 계급이에요. 먼저 제가 준장에는 일단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를 넣어봤어요. 아벤타도로, 우라칸, 우루스 난리가 나죠. 야 준장 별 하나에 람보르기니 나온다고? 람보르기니도 화가 나죠. 아니 나보다 더 높은 애들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내가 거의 슈퍼카 짱인데. 그런데 같은 급에 또 제가 페라리를 넣어줬어요. 근데 페라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람보 너 역사도 안 되는 놈이 어서 좀 까불어. 그래서 같은 준장이지만 페라리가 좀 더 선임인 그런 느낌 알죠? 같은 계급인데 좀 더 선임인 느낌. 선배님 선배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제가 준장급 별 하나에 넣어봤어요. 자 다음은 별 두 개 사단장님 소장입니다. 이 차 보면은 진짜 벌써 난리가 나요. 이 차 크기 고급감 저 차에서 누가 내려 미쳤다. 별 두 개의 롤스로이스를 넣어봤어요. 이제 중장입니다. 군단장이죠. 군단장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파가니 그리고 코닉세그 정말 사기도 힘들고 거의 길거리에서 구경하기도 힘든 요런 차죠. 이 정도급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장 가려면? 아 제뻘 이제 너 말이 이해가 됐다? 왜 페라리랑 람보를 저기 준장에 넣었는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부 이제부터 하이퍼카입니다. 이 정도급이면 별 3개 달아야지. 야 이 새끼야 별 4개는 뭔데? 요즘 오히려 별 4개짜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여. 저번에 부산에서도 막 이 차가 돌아다니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거기서도 막 이렇게 전시돼 있고 하더라고요. 부티가 나? 부티가 나니? 너도 나니? 여러분 부가리입니다. 부가리 부가티. 아 그리고 저번에 어떤 영상에 부가티 디보까지 막 공개가 됐더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가티 같은 경우를 제가 대장급으로 넣어봤어요. 별 4개. 오늘 얘기한 계급도에서 이의가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하신 분들 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아니 이 계급은 여기로 넘어가야지. 타당한 이유와 함께 우리 수많은 남자분들이 보시니까 제가 군대 계급이랑 좀 이렇게 비교해서 봤거든요. 근데 좀 더 이해가 쉬우십니까?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기 때문에 많은 우리 카푸어분들 그리고 자수성가분들 지원해 주십시오. 다시 촬영을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명품이랑 자동차 레벨을 딱 비교해보는 거 어떤가? 제가 또 명품과 자동차 브랜드를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악플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이상 제이홉이었습니다.